리얼로 진짜 겨드랑이.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. 어떠? 어떠냐고요? 나랑 술마실 사람. 아, 글씨가 안 써, 좀. 거기 투. 술 깨기. 어떻게 하면 술을 깨나? 우리 엄마가 술 먹지 말란. 저 술 먹는 거 보고 네 애기랑 똑같아. 디나의 친절한 연구소. 제가 지금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술을 깨는 방법을 그 뭐지? 민간요법. 술 깨는 민간요법을 해보겠습니다. 그냥 자면 안 돼요. 의외로 이런 걸 잘 읽어. 잠깐만. 기다려. 간다. 기다려. 갈 거야. 기다려. 왔다. 의외로 잘 읽었죠. 남문박 곽과수원 딸 곽말괄량이는 동문박 박주사 때 각총각을 좋아한다. 남문박 곽과수원 딸 곽말괄량이는 이게 안 보여. 동문박 이번 근데 매주가 아니야 지금 잘 안 보여. 이번 실험 확률 분포표에 따르면 건표고 버섯은 막감각 신경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건표고 버섯은 실험을 해보고 얼마나 떨어지는지 볼게요. 뭐 하면 돼요? 매주 진짜 해주면 좋겠는데. 싫어. 안 할 거야. 독립과 민간요법 한번 해볼까요? 혹시 취했을 때는 밀실에서 뜨거운 물로 몇 차례 얼굴을 씻고 머리를 수십 번 빗으면 술이 깬다. 물 온도 적당해요? 어, 너무 시원해. 너무 아. 근데 원래 세수를 하면 술이 원래 깨지 않나? 아닌가? 예쁘네. 술이 깨는 거예요, 이거? 술 깬 거 같아요? 아니, 시원하긴 해. 아, 약간 혈액순환은 잘 되는 느낌. 아, 오, 근데 진짜 약간 술 깼는데.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진짜 취하는 것 같아. 효과가 없다. 그대로예요.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네요. 또 뭐 다른 거 있어요? 폴란드에서 하는 민간요법. 이끌즈 맛이. 아, 조금 어둡을 것 같은데. 폴란드 사람들이 술이 잘 안 깨나. 정말 이거 맛있어. 효과가 없네요. 이번에는 가나 민간요법. 음주 후 식사할 때 모든 음식에 후추를 뿌려먹는다. 누가 봐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. 저 혹시 집에 가는데요? 아니 엄마 아직 피디요. 피디 계속. 와 좋은. 후추만 좋다. 술 깨는 거 아니냐고요?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똑같으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?
다른 사람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피디님, 한번 해봅시다. 0이네? 제가 만취가 맞네요. 화장실 이거 한번 할까요? 네. 아니요. 뭐 하면 돼요? 양치요. 개빡세다. 쏴! 양치를 하나 해야 하나요? 응. 민간 요법이래요. 민간 요법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다 했습니다. 술 깬 것 같아요? 아니요. 마지막 하이라이트 남았어.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서 겨드랑이에 레몬을 바르면 술이 깨는 거야. 진짜 리얼로? 진짜 겨드랑이? 저 불편해도 돼요.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? 진짜 거짓말쟁이들. 어때요? 어떠... 어떠냐고요? 이상해요. 아니 그냥 약간 싸합니다. 딱 봐도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해본 결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자는 게 최고. 그냥 자요. 맛있고. 실험에 사용된 민간요법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비숙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수 있거든요. 어지럼증이나 안면홍조, 갈증, 두통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활용했던 요법일 수 있습니다. 소금으로 양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떤 갈증에 도움이 된다거나 미온음료 같은 거 먹어서 이제 탈수를 줄여주는 것이 현재에도 권고되고 있죠. 혈중 알코올 농도로만 측정하기 어려운 숙취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요법일 수 있다.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보해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. 아, 출연.